내가 그 저 김치가 아삭하게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네 그냥. 야, 자, 자, 빨리 퀴즈 빨리 두 번째 퀴즈요. 다음은 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일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한국 음식에서 이름을 따온 쿠파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쿠파? 어떤 음식? 쿠파. 아, 뭐? 주원. 대파. 땡. 정신. 구 구퍼. 구퍼. 땡. 현중. 양파. 땡. 어동. 대파. 종신 해물파전. 두 글자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한 데는 아까 하나 나왔어요. 뭐라 그랬지? 내가 그랬나? 양파. 종신. 고파. 얘랑 비슷한 고파. 고파. 어동. 어동. 국밥! 국밥? 국밥? 오! 진짜? 진짜네. 쿠파! 정답. 아! 정답. 아! 쿠팡 같은 게 어디 아니, 아니야? 운용이 안 돼, 언제야? 선배님, 한민님만 지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봐. 이건 형은 동동인가 봐요. 아니. 뭐. 아, 이거 뭐, 강호동만 두 번 먹었네. 아. 와. 저 한민만 지면 안 돼요. 야! 누구지, 대가지? 아니 아까 한 입 드셨으니까 저거 요거는 과실 효소예요. 과실. 네. 뭐야 지금 등갈비 하는 거야? 스팀? 사태 싸 드릴게요. 예, 예, 아. 아 뭐야 저것도 한육 한육. 아우. 아니 이거 두 가지 종류 섞어서 먹으면 안 되잖아. 왜? 한 입에만 먹으면 돼. 너무 국물만 쏙 드셨어요. 맛있겠다.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가능할까요, 이거? 한 입 밥 먹을 자신 있니, 이거? 네. 네. 진짜 밥 먹을 자신 있다고? 정은지 자신 있어? 정은지한테 양보! 정은지에게 수만 상관없이 한 입에 넣으면 되나? 정은지한테 양보 한번 해야 되겠어. 한 입 넣어야 돼? 네. 정은지한테 양보 한번 해야 되겠어. 자, 한 입 넣어야 돼? 네. 야, 얘. 야, 얘 유의 만만치 않아. 유의. 야, 근데 언제 그 너무 크다 그럼. 김치. 아니야, 이거 한 입에 그냥 다 입에 넣으면 되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양이 장난 아니다. 그건 안 된다. 내 입 안 된다. 그건 찌지, 그건 찌지 안 된다. 턱 맞아, 그거. 자, 도전, 도전. 아, 그 가뿐, 가뿐, 가뿐. 아, 등갈비 냄새 봐. 자, 해줄게, 해줄게. 도와줄게, 너. 너 이번에 내 피치니 같이 했으니까 선물이다. 그걸 넣어야 돼. 파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어, 좀 더. 자, 보름 숨 쉬고. 우와! 자, 땀 퀴즈. 아, 맞추고 싶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응원해 주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뭐 퀴즈니까 불안해하고 하면 더 생각 안 나. 알았어, 알았어. 아, 치욕스러워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과음한 다음날 맥주에 이 채소를 갈아 넣어서 만든 음료를 마시면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하는데요. 은지, 미나리. 땡. 지원. 은지. 꽃게나무. 은지. 땡. 콩나물. 땡. 호두. 아스파라기스. 아스파라기스. 아스파라기스요? 큐 아스파라거스. 땡. 제가 먹고 올게요. 현중 토마토. 정답. 와. 정답. 와. 맥주에 토마토를. 맥주에 토마토를. 역시 숙취는. 아 토마토가 숙취 해소에 효과 있는 걸 알았거든. 아침에 해장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맥주를 넣어서? 아 진짜? 뭐? 예. 어, 나 토마토 자체가 숙취에 좋은지도 몰라. 그래서 나보다 맛있겠다 지금. 좀 보자. 뭐야? 나물. 피나물. 오. 자, 고기를 싸서 이거 편채 속도 넣어봐. 맛있겠다. 다 먹어야 돼 그거.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아 발란해서 한 번에. 아 이거 참매했는데? 자. 어. 오, 이거.
어, 이거.